네, 마켓 트렌드 이어갑니다. 시장의 트렌드 함께 읽어보고 관심 종목도 함께 골라보는 시간이죠. 김종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에 뭐 북핵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방산주가 잠시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모습 그랬죠. 보였는데요. 방산 시장은 그 외에 좀 더 큰 그림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방산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변화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반적인 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방산 시장 최근의 동향이 어떠합니까? 네, 우리나라 방산 시장을 보기 전에 글로벌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네. 어제에게 연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석유화학 시장에서 미국이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인 상황이 바뀌고 있다. 미국이 굳이 유가 안정을 위해서 중동에 끼어들 만한 여지가 줄어들고 있고 미국 재정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 것이 국방비죠. 국방비. 아. 그런 측면에서 네. 놓고 보게 되면 방산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올해 2월에 중요한 그 계약이 한 가지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사우디아의 국방협력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현재 지금 보시면 이 사우디 국방비 수준이 우리나라의 거의 한 배 반이 넘는 상황이죠. 4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이 사우디 국방비 그 전체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의 위치냐.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서 한 8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시장이고요. 네. 또 2008년부터 연 7.2%씩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방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국의 방어벽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미군 군비 축소와 함께 석유 자금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군비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란과 이라크, 이렇게 시아파 쪽 그리고 이 사우디를 맹주로 하는 순위파 쪽 네. 이 움직임은 아직도 분쟁이 줄어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GCC연합, 이 걸프연합과 지금 이 걸프연합에 대항하는 이란, 이라크 쪽의 움직임에 분쟁 움직임이 여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우디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 전체적으로 군비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네. 우리가 또 하나의 좀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업체들에게는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시장 쪽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텐데 이 지역의 방산시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7.2%가량의 성장을 꾸준하게 보이고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국가별로 비교해봤을 때 연관 GDP 대비해서 북한을 제외한다면 거의 최고 수준의 지금 국방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랑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와 관련된 분명히 매출도 존재를 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품목들, 어떤 국가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영국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렇겠죠. 41% 정도고요. 미국이 38%, 프랑스가 10%대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번 협약 체결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고요. 자,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그럼 어떤 것들을 과연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느냐? 주로 이제 비행기 쪽, 방호망 쪽, 미사일 쪽 이런 쪽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지역 사막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지상군의 전쟁보다는 공중전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또 이란과 이라크가 주로 만들어낸, 특히 최근에 이제 이라크는 거의 망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쪽의 흐름이 핵무기와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레이더망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쪽의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쪽을 중심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국가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뭐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우디, 뭐 그 지역에 있는 UAE라든지 대부분 국가들이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좀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 쪽으로의 뭐 비행기, 미사일, 방호벽 관련한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 좀 살펴주세요. 네, 아까도 보셨다시피 항공 엔진이라든지 항공기 부품 수입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국내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로 꼽아볼 수 있는 게 대한항공의 항공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항공기 부품의 수요를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도 수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수리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습용 비행기
음속 연습용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죠. 네. 자, 이들이 항공 수요를 추가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연습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항공용 부품 자체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와 실제적으로 지금 협약을 맺은 것이 다면 협약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무기 거래를 위한 협약이 아니라 교육까지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교들이 가서 사우디의 장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협약까지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기의 수요는 뭐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GCC 6개 국가를 모두 합치면 작지 않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매출 증가 가능성을 보고 대한항공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종목군들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주포나 전차 같은 이런 물량도 증가할 수 있는데요. 뭐 아무리 이제 사막 지역이라서 공중전이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지상전에서 밀고 오는 그런 이 상대방의 전차를 막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 지켜졌던 것들이 하나둘씩 좀 사라질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K2 흑표 전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155mm짜리 자주포는 세계적으로도 지금 기술 인정받은 상황이어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삼성테크인, S&T 중공업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 이제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뭐 현대차라든지 뭐 한진중공업 뭐 이런 쪽의 영향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공망이라든지 위상장비, 탄약, 포탄, 뭐 개인화기 이런 쪽의 움직임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뭐 휴니드, 한화, 풍산 같은 종목군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협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지금부터 잡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네. 좀 장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면서 실제 이제 매출 증가 가능성을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유망해 보이는 종목은 삼성테크인과 함께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군들을 좀 장기적으로 주목해 보신다면 국내 방산 시장의 움직임,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2015년에 전자권 자체가 넘어오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수요와 함께 해외 쪽의 수요의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긴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삼성테크윈에 대해서는 뭐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 트렌드 오늘 김종우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